이거 사다리 잡았는데? 아 사다리 부수는 거 아니야? 안 된다. 어?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뒤지고 싶어? 아 얘네들 목이라고? 없어. 주변에 뭐 잡는 거 나에 없어. 사다리밖에 없어. 점프 안 되고 잡아 당기는 거 안 되고. 아 설마 그거 아니야? 계속 밀고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 그러네. 어디서 이런 개수작을 부려 이 자식이. 이거 아 이것도 밑으로 가네. 상식적으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. 점점 얘도 죽어가긴 한다. 뭔가 이거를 하고. 와 이거 던지는 거냐? 뭔가 이거 들고 왼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뭔지 알았어.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됐어. 혹시 모르니까 들고가 항상 또 필요하더라고. 들고가 혹시 모르니까. 항상 또 필요하더라고. 잠깐만.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지. 야 잠깐만. 야 상자 어디 갔어? 상자겠지? 설마 난 아닐 거야. 이건 아니지. 지금 내가 지금 자아가 있는데. 이거 그게 안 된다. 이거 던지는 게 안 돼. 넣을 수 있다. 뭐야? 불만 붙었는데? 가는 건가? 가는 거야? 들어가. 불 붙은 걸 갖고 가는 건가? 아 그런가 봐. 아 불 붙은 걸 갖고 가는 거. 아, 잠깐만 있어봐. 야 잠깐만 있어봐.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고. 그래 이거를. 아 여기서 이걸 하고 저걸 붙여놓고 뭐 끄고 오는 건가 본데? 아 잠깐만 위로 던지나? 던져서 막기?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진짜. 오케이. 아 이거 아니지. 다시. 나 이제 게임 진짜 극혐이네. 됐어. 됐어. 갖고 왔어. 됐어.
됐어. 하! 됐어. 됐어. 열었어. 가자. 이거였어. 나 거기다 자살하는 줄 알았잖아, 나 처음에. 딱 보니까 이것도 뭐 드는 거야. 이제는 딱 느낌이 오네. 기차인가? 아, 맨 처음에 왔었던데요. 잠깐만 좀 봐. 내가 일로 가면 얘가 뭔지 왠지 뭐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네. 이거를 올라가서 저걸 잡으면 되나 보다. 쟤네들은 모르고 있어.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. 아까 내가 사장 죽였거든요. 야, 임마. 어, 이거 안 되네. 저건가 봐. 자, 이거를 다시 일로 오고. 이거부터 한번 해본 거야, 지금. 어떤 게 답인지 모르니까.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? 이거? 아, 이걸 포크레인은 잡나? 아. 아, 뭔지 알았어. 그럼 이게 아닌 것 같은데, 이게? 자.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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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됐어 됐어 됐어. 쟤네들은 진짜 도망을 안 가네. 머저리들이네. 마냥 신기한 거 아니야 이거? 야 잠깐만 야. 잠깐만. 뭐야? 잠깐만. 게이드. 게이드? 나 도와줌. 나 도와줌. 아군이야. 잠깐만. 야 다시. 콜라 리필 좀요. 리필 된다 그랬는데 제 친구가. 가자. 밖에 나온 것 같다. 아니네. 이거 뭐야 이거는? 이거 누가 이렇게 나를 골려 먹니? 누구니? 결국 인간들에게 당하는 건가? 닌겐 노왔다시와 다이즈키. 미친가 보다. 두는 거 아니야? 그치. 뭔지 모르겠지만 다 뜯어 다 뜯어.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. 좋아. 너네 물폭탄 한번 간다. 물폭탄. 뭔지 모르지만 다 뜯어지네 마. 다 뜯어져 마. 좋아. 여기냐? 물폭탄이 아니라 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였구나. 이제 물고기도 날 도망가네. 내가 심해 왕이었는데. 아니다, 날 인도한다. 심해 왕을 알아보네. 인도를 해주네. 그래서 안내를 해주네요.
뭔지 알았어. 한 번 더 가면 될 것 같아. 한 번 더 가면. 자, 간다. 자, 구르고, 구르고. 이 섬의 밖까지 왔는데? 엔딩 느낌? 일어나지지가 않아. 결국 탈출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건가?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나갈 수는 없었다. 기다려야지 뭐 당연히. 나는 여기에 갇혀있다. 후회가 아니지, 절망이지 이거는. 얘네들은 아무리 죽어도, 그리고 이 비밀을 밝혀낼 수가 없어. 그리고 아, 그래서 인사이드다 게임이 조금씩 계속 화면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. 아, 엔딩인데요. 기다려 봅시다. 뭐 있다네요. 계속 원래 움직인다고요? 안 움직이는데? 아,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? 그러네. 이게 끝인가요, 이게? 안 움직이나? 그것만 말해줘. 안 움직여, 더 이상? 이게 그거네.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. 여기서 결국 이 아이는 휘말렸고 빠져나오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지만 계속 얘는 어떻게 보면 길을 찾았잖아. 다른 뭐 사람들을 죽이려고 죽였던 건 아니야. 길을 찾아서 계속 떠났던 거야. 여기서 이 안에서 도망치고 싶었고 나가려고 했던 거지.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했어. 아니요, 숨겨진 엔딩은 이제 2회차 때 하죠. 내가 봤을 때는 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갈 때까지 가다가 융합을 하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융합도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. 그리고 그걸 생각했던 거지. 자기가 얘네들을 조종할 수 있었잖아. 그러니까 뭔가 저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걸 보고, 그 실험체들이 뭉쳐있는 거 보고 내가 저기서 우두머리가 돼서 여기 나가보겠다,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.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융합을 하게 됐고, 어떻게 보면 얘한테 융합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. 조정을 하려고 들어간 건데 융합이 돼버린 거야.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 지금 아마 깨닫고 있겠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경비 뭐 이런 것들 안 부르고 계속해서 얘를 관찰했던 이유는 얘가 어디에 갈 수가 없는 거야. 끝까지 아무리 가봤자 여기 고립돼 있는 섬이었던 거지.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었던 거야. 그리고 얘는 새로운 실험체였기 때문에 이 집단, 이 실험자들, 이 실험자들이, 실험을 하려는 이 과학자들, 안 좋은 이 사람들이 그런 고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고립이지 않을까 추정하고요.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. 결국 이 안에 갇혀있다. 인사이드. 괜찮아요. 익숙해요. 항상 저런 채팅. 이제는 뭐 스트레스도 안 받아.
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고요. 2회차 때는 제가 좀 공부를 해와서 1회차 엔딩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다른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2회차 때는 좀 다른 엔딩을 보면서 설명도 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근데 걔는 도대체 뭐였을까? 걔는 도대체 처음부터 실험체. 근데 실험체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죽이려고 했어. 산 것도 아니고. 그쵸? 정말 궁금하네요.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실험체가 아닌 아이가 우연히 여길 오게 된 거지. 실험체였으면 그렇게 나댈 수가 없지, 솔직히. 실험체였으면은 싸서 왔겠죠? 어딘가에 뭔가 공간이 운반되는 그런 곳에 왔을 텐데 그런 게 없고 뭔가 여기 안에 왔다라는 거는 자기가 아이는 또 호기심이 많잖아. 아이는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 안에 이렇게 뭔가 이 배를 잘못한 거지. 뭔가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어. 그랬는데 이 안에서 뭔가 실험한다라는 거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. 그러니까 뭔가 발각되면 안 된다. 뭔가 여기는 외부인 출입 금지다라는 거를 철저한 곳이거든요. 이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여기 안에서 뭔가 이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도 결국 그쵸 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좀 현실적인 엔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저 상태로 뭐 살아있을 수도 있죠. 뭐 더 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열린 결말이다 치면은 나 빡쳤다 막 이래 다시 돌아가지고 막 시원하게 탑플레인 막 돌고 다닐 수도 있고요. 자 2회차 때 히든 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아프리카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하고요.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